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정준영 사건이 온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단톡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영상 받아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가수 용준영은 정준영이 보낸 불법 촬영 동영상을 봤다고 시인한 뒤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용준영은 동영상을 받은 적이 있고 부적절한 대화도 했다. 하지만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다 라고 했는데요. 도덕적 비난과 상관없이 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더 올려봐 또 없냐? 등 적극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보내달라고 부추겨서 실제로 영상을 받는 경우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한 여성이 10명 가까이 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음란한 촬영물을 몰래 찍고 유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건의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피해자 명단이 돌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걔가 누구래? 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에서는 강사가 강의 시간에 정준영 동영상을 구하지 못해 아쉽다 라고 발언해서 해촉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몰카 대상이 누구야? 동영상 어떻게 봐? 이렇게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가해라는 거 잊지 마세요.